공자, 이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. 이 공자라는 분은. 군자에게 뭐세 가지 낙이 있다, 죽음이 있다. 학이 습지 불용여로와 유분이 자원방은 불용낙파 인부지 불운이면 불역 군자하고. 근데 이세 번째 말이에요. 인부지 불운이면 불역 군자하고. 이게, 이 인자가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,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군자다. 자,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?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?